이번에는 좀 탐내는, 앞으로 이 카메라만 더 있으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카메라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앞으로 이 카메라만 있으면 된다 하는 카메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탐나는 카메라는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일단 왜 갖고 싶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은 일반적으로 깊은 심도를 표현해내는 그런 카메라가 없어요.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도 근접 촬영을 하게 되면 얕은 심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도 근접 촬영을 하게 되면 심도 표현이 뭐 괜찮게 나오지만 인물을 촬영할 때는 인물 모드 사진처럼 그렇게 동영상으로는 촬영이 안 되거든요. 포커스 라이브라는 앱이 있어요. 인물 모드 동영상이 가능한 그런 앱이에요. 아이폰으로 미러리스 카메라와 같이 보케 효과를 줄 수 있는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그런 앱이에요.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폰으로 일단 활용할 수 있는 앱이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 리뷰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촬영을 하고 1차 편집으로 아웃포커싱 효과 편집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좀 오래 걸려서 그런 점이 또 귀찮기 때문에, 일단 미러리스 카메라는 일단 촬영을 하면은 배경의 복개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편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영상미도 더 있어 보이고 해서 작고 휴대성이 좋은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으면은 나중에 구매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인물에 이제 포커스를 주고 싶은 그런 촬영을 할 때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영상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촬영을 할 때 미러리스 카메라를 이용하면 좋기 때문에 나중에 또 구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작고 휴대성이 좋은 원핸드 컴팩트 풀프레임 카메라 탐난다. 갖고 싶다. 인스타 360 카메라입니다. 360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일단 작고 휴대성이 좋죠. 제가 선호하는 그런 카메라예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와 겹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탐나는 카메라여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카메라 렌탈샵에서 이제 하루 대여를 해가지고 인스타 360 1R을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확실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일단 혼자 촬영할 때 전신을 다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매우 컸고요. 다양하게 편집이 가능하다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드론으로 촬영할 수 없는 곳도 360 카메라로 드론샷의 그런 촬영 연출 씬도 만들어낼 수 있고, 멀리서 이제 사람이 촬영할 수 없는 곳에서도 스틱 길이를 좀 길게 해서 촬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고 멋지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여력이 되면은 돈을 또 모아서 구매할 생각이에요. 인스타 360 1X2를 조만간 또 구매하지 않을까. 인스타 360 카메라 정말 매력 있어요. 구독, 좋아요 다들 누르셨죠?